남녀분이 이번에 대회 출전했나요? 아, 네. 어디에? 어, 복식하고 팀대항. 아, 그럼 돼요? 네. 어, 초등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어, 팀대항은 중부동부에 나갔고요. 네, 또 아이들이 둘인데, 아, 이제, 한, 작은 애는 이제, 중구동부 복식부에 나갔죠. 아, 이번 대회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올해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 올해 네 번째요? 네. 작년에도 한마당도. 네, 출전했... 대전에서도 했죠. 아, 한마당 대회 잘 아시겠네요? 예, 좀 많이 나와서 그냥 많이는 알죠. 어, 이번 대회, 대회 다니면서 어땠던가요? 대회. 뭐, 대회는 뭐, 보통 상마당 대회는 세계 축제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좋고요. 외국 사람들 만나서 기회도 되고, 다른 나라 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뭐 다른 뭐 여러 나라에서 모은 단계니까 그 사람들 실력도 볼 수 있는 거고 애들도 실력 단계로 올라갈 수 있어서 좀 좋은 대회인 것 같아요. 자녀분들이 한마당 대회 출전을 통해서 뭐 좀 변화된 부분이 혹시 있나요? 어, 자기 발전이 돼요. 아, 어떻게? 우리 이제 조금씩 조금씩 아 이런 점 우리가 더 낫구나, 아, 이런 점 우리가 더 나쁘구나를 하나씩 배워가더라고요. 이번에 뭐 자제분들 어떻게? 어, 메달은 못 땄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단은 그 자부심 하나 갖고 여기에 나오려면 거의 두세 다 뭐 1년을 준비하고 나오거든요. 학부모님께서 내년에 어, 전체적인 대회 어떤 운영에 대한 바라는 점, 자제분들한테 바라는 점 한번. 어쨌든 뭐 자제가 우리 계신 아들이 바라는 건 뭐 메달을 땄으면 좋겠고 네. 뭐 운영차에서는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방송이 너무 여러 가지 겹치다 보니까 방송이 잘 못 들어요, 애들이.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만 주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